그동안 숱한 유적 파괴로 비난을 받아왔던 IS가 이번엔 지은 지 1000년 가까이 된 이라크의 대사원을 폭파했습니다. 이곳은 3년 전 IS 자신들이 국가 수립을 선포했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삐딱하게 기운 45m 첨탑으로 유명한 알루리 대사원입니다. 12세기에 지어져서 이라크 화폐에도 등장할 정도인 모술의 상징입니다. 900년을 버텨온 이 유적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돔 구조물만 힘겹게 서 있을 뿐 주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라크군이 사원의 50m 앞까지 진격하자 IS가 사원을 폭파한 겁니다. 이라크군은 사원을 점령한 뒤 그곳에서 모술 탈환을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IS는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숱한 유적을 파괴했지만 자신과 같은 순위파 지역의 사원을 파괴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알루리 사원은 3년 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국가 수립을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라크 총리는 IS가 자신들의 성전과 같은 알루리 사원을 폭파한 것이 모술에서 패배를 인정한 증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알루리 사원 폭파는 한때 한반도의 3배나 되는 영토를 점령했던 IS가 3년 만에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